안녕하세요.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. 이것이 골프다.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 위치한 인디안 팜스 컨트리 클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인디안 팜스 컨트리 클럽에 위치한 그 로얄 코스가 있어요. 로얄 코스 나인 홀이 이제 로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두 번째 홀입니다. 330야드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홀인데 짧은 만큼 앞에 티샷을 한 번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홀입니다. 왜냐하면 그린 앞쪽 한 5-60m 지점에 벙커가 있고요. 그리고 굉장히 큰 나무가 이 그린을 지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티샷을 치게 되면 한 뭐 330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한 50야드 정도 남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지혜롭지 않은 플레이 같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100m의 어프로치 샷을 할 수 있도록 한 200m 정도만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6번 아이언 티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티샷을 해보려고 꽂아놨었는데 다시 아이언 티샷으로 가고요.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몸이 덜 풀린 두 번째 홀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조금씩 피치를 올리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귀 스윙을 하지만 어깨 스윙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. 어우, 완벽하게 지금 페어웨이 가운데를 질렀거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저 위치에서는 일단 벙커에 안 들어갔고 그린 왼쪽에 있는 나무가 크게 방해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네, 인디언 팜스 컨트리 클럽은 이 팜스프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골프장이 생긴 지가 오래돼서 나무들이 굉장히 큽니다. 나무들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세 개의 코스가 다 성격이 달라요. 근데 이제 팜스프링 지역의 특징이 이 주택단지를 개발을 하면서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빈 공간에다가 골프장을 만들고 또 이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골프장을 필수적으로 지금 다 배치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웬만한 그 주택단지는 다 골프장을 가지고 있대요. 이 좁은 지역에 골프장이 100개랍니다. 와우. 네, 지금 계획한 대로 페어웨이 한 가운데로 왔어요. 만약에 제가 드라이버를 쳤다거나 뭐 우드를 쳤다거나 그러면 이 벙커에 아마 잡혔을 수도 있고 이 나무에 걸렸을 수도 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린 앞쪽에 워터 해저드가 있어요. 그래서 짧은 홀이라고 무시해선 큰일 납니다. 장타자들에게는 분명히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티샷은 살리고 아이언으로 플레이합시다 라는 게 우리 옥스윙 아카데미 모토 아니겠습니까? 지금 거리는 83m 남았어요. 그리고 지금 뒷바람이 불어오는데 한 5m 정도 바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5에서 78m 정도를 칠 텐데 그리고 피는 파란색 깃발인 거 보니까 이제 뒤쪽인데 늘 제가 컨트롤 샷을 할 때는 신경을 쓰는 게 있어요. 컨트롤 샷을 할 때는 딱 보통 어드레스 이렇게 한 상태에서 2에서 3cm 앞으로 밉니다. 왜냐면 힘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치다 보면 자칫 뒷땅이나 탑핑이 나는데 이 이야기는 100번 이상 하게 될 거예요. 무조건 내가 풀스윙이 아니라 컨트롤 해야 되는 경우라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핸드 퍼스트 이때 헤드가 열리지 않게 딱 있으면 헤드가 이렇게 열리지 않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핸드 퍼스트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다운 블로우도 강해지기 때문에 스핀량도 많아집니다. 여기 딱 어드레스에서 딱 살짝 밀어주고 핀쪽으로 잘 갔는데요. 지금 조금 짧을 것 같은데 한 2m 정도 남짓에 붙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버디를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네, 지금 올라왔는데요. 거리 보니까 하나, 둘, 셋, 한 4m 정도가 남아있습니다.
근데 제가 올라오면 늘 최저점이 어딘지를 먼저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 제 공은 무시하고 최저점을 찾았더니 한 이쯤이 지금 최저점이에요. 그냥 스트레이트로 내려오는 점이. 그러면 여기가 제가 서 있는 곳이 6시 12시 방향 쪽으로, 오늘 그린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오늘은 1.5단계의 경고 사항을 줘야 됩니다. 그래서 1 하나 15cm, 30cm, 한 45cm까지 일단 찍어 놓을게요. 그러면 발걸음을 제가 재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걸음이에요. 여섯 걸음이면 지금 45cm까지 찍은 건 아홉 걸음일 때니까 15cm를 요만큼을 뺍니다. 그러면 이 점이 이제 그 뿅점이라는 게 되거든요.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저는 더 이상 할 게 없이 뿅점으로만 이제 퍼팅을 하면 돼요. 그래서 뿅점에다가 맞추고, 그 다음에 잘 맞았는지 뒤에서, 저는 이제 라인을 좀 굵게 그리는 편입니다. 이렇게 보고 봤더니 뭐 잘 맞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6걸음이니까 20cm인데 약간 오르막이기 때문에 20cm보다 조금 더 강하게 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준비 끝났죠.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고, 그리고 버디 펏. 아, 힘이 좀 부족했습니다. 아까 이 전홀에서 그린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친다는 게, 이 뿅점까지 표현하지 않았는데,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플레이를 하시면 되고요. 이번 홀은 좀 무난했네요. 일단 티샷을 할 때 무조건 티샷은 드라이버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, 우리가 플레이를 할 때 짧은 홀이 걸릴 때도 있잖아요. 그런 짧은 홀은 내가 티샷을 때렸을 때 공이 떨어질 만한 지역에 장애물이 있느냐, 그걸 먼저 판단해야 되고요. 그리고 아이언 두 개 더 잡으면 어때요? 두 개를 더 잡아서 차라리 그린을 지키는, 그린 적중률을 위한 플레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, 여러분께 오늘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. 뭐 비교적 간단한 홀이었는데요. 여러분은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상기하면서 여러분의 플레이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